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찾은 곳은 이천의 갈산동에 위치한 호성 엘리베이터 박관우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는, 유지 관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어떤 업체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1996년도 설립을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로, 지금도 협력사를 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99년도 10월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년간 현재 그 이천, 여주, 양평, 그 다음에 광주의 일부, 뭐 이렇게 해서 약 한 2천여 대의 어떤 그 대수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그 종업원이 한 30명, 저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는 승강기 유지 관리, 이걸 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또 인재 발굴, 또 그 지역에 있는 취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그 대월에서 그 연탄 배달이나 또 이렇게 기부도 했잖아요. 네. 그 기부는 보니까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런 걸 많이 해오셨더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좀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사치가 아니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우리 직원들 급여 자체도 좀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우선 배려하고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아무튼 뭐 지역에 있는 그 시민이 나중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또 네.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또 생업을 이어가는 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에 그렇게 2018년도부터 임직원이 17일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호성 엘리베이터가 주로 이제 그 하는 업무가 이제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인데, 주로 이제 이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또는 이런 관공서 뭐 기업체, 뭐 다양한 곳으로 다 진출을 하겠네요. 네, 네. 주로 하는 그 쪽은 어딘가요? 뭐 아파트인가요?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지금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아, 그렇군. 그다음에 이제 생활시설, 이제 빌딩들 그 다음이 되겠고, 뭐 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에 이제 뭐 업무용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그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이게 뭐 덜컹덜컹 해가지고 막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 이사님,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그게? 일단 그 가장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행 중에 이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 우선시 되는 거는 그 승강기 부품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내구성이 떨어져서 마모가 되는 부분이 그렇죠. 네. 마모로 인해서 뭐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기계 부품이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네. 수축 작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 약간 변형이 생기면서 진동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원인이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일단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를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높은 지층에 올라가면 네. 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굉장히 그 나름 네. 많이 무서워요. 솔직하게.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공포심을 떨어지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엘리베이터가? 그게 아마 예전에 그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네. 외국 영화 중에 그 스피드인가요? 뭐 아마 그런 영화 자체가 이제 엘리베이터 자체가 추락하는 장면이 영화상에 이제 화면상 네.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승강기는
안전장치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안전장치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승강기 자체가 추락할 확률은 추락이라는 게 이제 어떤 추락인지 모르지만 진짜 영화상에 보이는 것처럼 로프가 드로프가 하단되면서 추락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0%에 가깝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누가 인위적으로 강제로 추락을 시킨다 그래도 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심리적으로 아 추락하지 않을까. 저도 뭐 승강기를 네. 이용하지만 네. 가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이 업에 종사하지만 아 이것도 떨어질 수 있구나.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SNS 상에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내렸는데 누르지도 않은데 자기가 문을 열렸는데 안에 금방 올라간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문은 열렸는데 벽이 보이고 이런 경우는 어째서 그런 건가요? 그 이제 승객이 승강기를 이용하고 나서 내렸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제어 상태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있는데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확률은 떨어지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는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네. 엘리베이터도 제어를 할 때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딱 정지를 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성능이 저하되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현재 이제 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거기도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네, 기준이 있겠죠? 네. 그게 얼마만에 하는 겁니까? 그 저희가 하는 유지관리업 자체는 그 대통령 명예에서 월 1회, 월 1회는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 월 1회는 의무적으로 네. 하고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에서 네. 자동차 안전검사 받듯이 승강기도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고 안전검사 받고 예, 그리고 설치된 지가 한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는 별도 승강기라 그래서 그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렇게 검사 자체가 2중, 3중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점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합격이 나왔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 호수에서도 교체 작업을 해줍니까?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은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 노후 부품이 발견됐을 때 그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 별도 업체에서 그러면 교체는 해야 되겠구나. 그 승강기 제조 및 설치를 관련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 이 갈산동에 지금 현재 업체가 위치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이천에서 그 여기 있는 아파트나 인근 업체에서 좀 주로 많이 우리 업체를 이용하겠군요. 네. 뭐 어떤가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또 점검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 정말 이건 좀 심하다 뭐 하던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하다 보면 점검하다 보면 일단 저희가 하는 점검은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설치됐을 때 그 점검하는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승강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또는 아파트를 보면 입주민들 아니면 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그 편차나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쓰는 방식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보면 뭐 운송수단이긴 하지만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볼 때 간혹 좀 위험성이 내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그거는 우리 김재현 부장님이 그런 사례를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요, 부장님? 그런 사례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승강기라는 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수가 이용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수로 과하게 드셔서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약주 드시고. 그렇죠. 바로 찬다거나, 그렇죠. 손으로 친다거나. 네. 이제 사실은 승강기 안에 있는 자체는 여러 가지 부품이 이루어져서 운영하는 운영시설인데 이거를 자기의 타인에서 충격을 주거나 무리를 주면 승강기는 무조건 서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쓰면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공포심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예, 바깥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지. 약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 기분이 우선이니까 타인의 배려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현장에 직원들 출당을 보면 엉망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뭐 관리로 인해서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보다는 사용자분들도 사실 내 것처럼 깨끗하게 쓰셔주셔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승강기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아니 이게 막 뛴다거나 움직이다거나 막 이러면 본인이 이게 감지하고 자동으로 쓸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갇히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갇혔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갇혔다 하면 거의 엘리베이터 안에 요즘은 다 비상통화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장치를 누르면 관리자가 1차적으로 받고요. 관리자가 부재 중일 때는 저희 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쪽에서 전화를 네. 받으면 여기서 이제 업체가 바로 가서 조치를 취해주고요. 네. 그래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요즘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그 각 층에 이제 문이 다 있는데 그 문을 예를 들어서 발로 찬다거나 뭐 손으로 가격을 해서 이게 쉽게 열릴 수도 있나요? 실제 SNS 상에 보니까 떨어진 사례도 봤어요. 그 부분이 네. 우리가 이제 그 승강기를 보면 승강기는 상하로 수직을 하는 그렇죠. 그 운동기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제가 예를 들어서 1층에서 타게 되면 1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2층부터 그 위층으로는 외부에는 도어가 있지만 그 안쪽은 그 빈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빈 공간이. 빈 공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혹시 충격을 주게 되면 그 예전 같은 경우는 법이 그 승강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부에서 충격을 주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어가 뒤로 이탈이 되거나 추락을 하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추락을 해서 좀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후부터는 조금 법이 강화가 돼서 그 뭐 완벽하게 보완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그 충격을 줬을 때도 그 견고하게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부품 자체가 조금 강화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충격을 줬다고 해서 이탈되는 건 아니고 강한 힘을 줬을 때는 이탈은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율탄에서 뭐 80kg 이상 되는 성인이 뭐 예를 들어 약주 한잔 드시고 예. 저녁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네. 무의식적으로 기댔다가 이게 넘어질 수도 있나요? 네. 그 법에서 정한 그 보통 이제 저희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그 중학교 한 2, 3학년 학생 정도 보통 네. 체격에 그 정도의 힘으로 충격을 줬을 때가 기준치거든요. 사실은 뭐 80kg, 100kg의 힘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탈될 확률은 높고요. 근데 이제 허용하는 거는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체격의 학생이 그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강장 출입문에서 한 2m 정도에서 와서 충격을 가했을 때 견디는 양을 가지고 그 검사 기준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그 승강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 이 문이 뭐 경관지 안 경관지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량의 충격을 줬을 때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저 약주 드시고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네. 쓰러지는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기대 네, 약주 하나 드시고 기대고 있는데 이게 넘어간다 이러면. 아이고, 그죠? 생각만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네. 두 분이 그 복도에서 신경전을 이렇게 몸싸움 같은 걸 하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도어에 외부 도어에 두 분이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법 이전에 어떤 설치된 순간기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수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약주를 드셨건 안 드셨건 일단 그 문에서 이렇게 뭐 기대거나 또는 충격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큰일 난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그, 뭐, 우리 이사님이나 뭐, 우리 부장님께서 네. 여기 먼저 오래 계셨으니까 그만 직급도 올라가셨겠지만, 네. 어떤가요? 뭐, 우리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 우리 사장님은 뭐, 이런 분이다라고 한번,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뭐, 있으면 한 가지씩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떠신가요, 우리 대표님은? 네? 어떠신가요? 우리 부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되고 1년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 설립되고. 회사 설립이 언제 됐죠? 96년에 됐고요. 96년? 예. 저는 97년에 이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이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아, 그러시군요. 예. 아, 오래 되시네. 네. 회사랑 같이 해서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저희 회사와 대표님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매력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다 동감을 하고요.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좋은 점은 그렇다 치고 뭐 대표님 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건 가끔 좀, 아, 좀 불편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저희 대표님 첫인상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요. 약간 무거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좀 다가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외형을 가지고 계신데 마음은 되게 따뜻하시거든요. 겉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떡해요? 우리 이사님. 저는 네. 저희 대표님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아 제가 그 마음속에 담아두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그 저는 이제 직원이고 네. 대표님이시고 그 관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직원에 대한 자율 또 물론 이제 자율이라는 게 이제 책임도 따르지만 그 정도의 이게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자유를 준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신뢰거든요.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이렇게 직원들한테 자유롭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가끔은 반문을 합니다. 저희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네.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믿음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 더 그렇겠죠.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 저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일단은 뭐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 오너가 직원을 못 믿으면 예, 예. 그게 상당히 오너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믿음은 어떤 책임감을 또 부여하는 동기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대표님이 그렇게 그 믿고 어떤 일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직원은 어쨌든 책임이 또 동반되는 네. 거니까 또 나름 또 열심히 할 네.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 우리 대표님이 그 회사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나름의 그 운영 철학이라 할까 또 어떤 이런 직원에 대한 어떤 나름의 철학이 있다면. 그 운영 철학과 직원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뭐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뭐 운영 철학은 너무 거창하신 저 역시도 뭐 이걸 시작하기 전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직장에 직업 종업원으로서 생활을 했었고 네. 그때 느꼈었던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만약 그 이런 경영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생활하면서 또 많은 협력업체들도 대하고 또 그 협력업체들의 그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그 CEO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외부 강사들의 어떤 경험을 들어서 제 생활에 접목도 해보고 해서 나름의 이제 경영 철학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이상 이사님이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대표라고 해서 꼭 잘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더불어서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좀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호성 엘리베이터가 어떤 회사로 좀 성장을 해주길 개인적으로 좀 바라시나요? 글쎄요, 지금 그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이제 협력업체로서 이제 어떤 대기업에 또 협력업체로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또 주변에는 SK 하이닉스나 뭐 기타 이제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비해서 우리 소기업인데 어떤 그 복지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모자르죠. 모자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제가 이제 제일 그 좀 앞으로의 어떤 숙제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지고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이제 업체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제 뭐 충주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네. 오름지기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중견 업체로 앞으로 또 성장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주에도 지사를 내셨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 쪽에 이제 그쪽에 또 사무실이 이제 또 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주로 어떤 또 사업 전략이 또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예, 뭐 여주에 또 아무래도 이제 그 본점이 이제 이천에 있으니까. 또 여주의 그 서비스 저희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AS 이제 가장 그 고객이 이제 어떤 신뢰하는 부분은 일단은 신속한 출동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정확한 기술과 또 신속한 수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돼야 돼서 그런 차원에서 그 여주 지사를 내게 됐고 그 지사를 냄으로써 여주 시민들이 좀 더 질 좋고 신속한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이런 인근 시군에다 이제 영업 확장을 하면 그쪽에도 다 사무실 지사를 다 둬야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지금 법상으로서 이제 도를 넘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또 인원을 많이 또 채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뭐 성남을 간다던가 뭐 수원을 간다라면 그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 인근 시군만? 예, 인근 그래. 오늘 그 우리 호성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우리 대표님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더불어서 뭐 하실 말씀 좀 한마디 더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뭐 굉장히 나름 이제 그 고객이 이제 우선이래서 그 고객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 또 최선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게 이제 혼자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승강기다 보니까 또 다른 한 분이 어떤 이용을 하면 또 다른 분이 불편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공동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좀 신뢰해 주시면 또 서비스하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